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걸입니다. 네, 유철호입니다. 네. 오늘도 2차 전지나 반도체 뭐 이쪽 여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흐름은 영 좋지가 못하죠? 특히 뭐 코스닥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뭐 개별 종목의 장세다. 뭐 지난주에 이미 토마토에서는 충분히 좀 얘기를 했었었고, 오늘 뭐 새로운 거는 그닥 신선하진 않아요. 맞아요. 보던 거 보는 거라 뭐 초전도체, 중국 유커, 이거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런 것들이 뭐 또 가는 그런 장입니다. 자, CPI 확인하고 나서도 생각보다 이 답답한 시장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시장을 극복하는 지혜 가져가겠습니다. 자, 밑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02-325-8200번으로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다녀와 볼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아, 해피바이러스님, 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창호회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병호님, 안녕하시고요. 들레미님, 칼책 해주셨고. 칼책, 새로운 말이군요. 아라랑님, 월모닝입니다. 오늘 신조어 탄생의 날인가요? 이것저것 굉장히 신세대스러운 그런.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마요. 네. 신세대스럽다. 아. 9세대예요, 본인은? 와, X세대 같은. 아, 진짜. 저는 고인물이죠. 아, 같이 이렇게 조금 싫어질 뻔했어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압상솔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우리 또, 아이디 참 아름답습니다. 아, 또 대표적인 녹색, 아, 처음처럼 님께서 종목을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쪽으로 가는군요. 사장님. 아, 좋습니다. 예. 점점 뒤로 갑니다. 그리고 골드락스 님도 뭐 닉네임 좋은 거는 뭐. 맞아요. 만만치가 않죠. 시장은 이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 갑자기 제 마이크 줄이 옆에 보여가지고 조금 당황했는데. 아, 좀 뭔가 했어요. 크게 티는 안 났죠?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준비를 잘하란 말일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네. 종목도 있지만 랭킹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오늘의 랭킹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랭킹 주제, 일단 키워드 띄워주시죠. 그린데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린데이는 좀 낯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주 이런 거 아니죠? 아, 왜 그래요, 오늘? 뭐, 많이 힘들어요? 아, 약간 그거 고프다. 약간 이런. 알죠? 2월 14일 무슨 날이에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그렇죠. 네. 3월 14일은요? 화이트데이. 매달 14일에 그렇게 데이데이가 있어요. 맞아요. 8월 오늘 14일이죠? 아, 그렇군요. 8월 14일 오늘이 바로 그린데이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의미가 근데 도대체 추측이 안 될 텐데,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입추도 지나고 이럴 때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산에 올라서 산림욕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든 데이라고 합니다. 약간 욕 나오는데요. 아주 힘든 기념일. 아, 저는 절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일단 요런 랭킹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뭐죠? 그린데이. 왜 얼굴만 나와요? 뭐예요? 저희 자, 이거예요. 예. 내 차트 산이 만들어져라 특집. 좋다. 그렇죠. 우리 제작진이 지금 의미 부여는 거의 신급이네요. 그렇습니다. 산이 되어라. 예. 아니, 요즘에 사실 산은 산인데 산 비탈길인 경우 이렇게 좀 많죠, 요즘에. 맞아요. 그러면 안 돼. 다시 그러면... 올라가자 특집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마존 올라갈 때 슬슬 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실제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 국내 대표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어딜까요? 라는 랭킹입니다. 그런데 뭐 너무 쉬워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 어려운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한라산, 네. 지리산, 설악산 요거 다 뺐어요. 좋았어요. 나머지 산 중에서 1위부터 5위까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익숙한 산도, 낯선 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태백산. 이건 다 알고 계세요. 익숙해요. 예. 덕유산, 오대산 정도도 아실 수 있겠는데. 저기 핑크색이나 함백산은 제가 몰라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오늘 개방산, 함백산은 저도 좀 낯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산들이 다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높은 산들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서 네.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정도가 1700에서 1900m 해발 이렇게 되거든요. 나머지 산들도 이해 못지않은 산들이라는 점 한번 여러분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런 차트가 산이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연서님께서 그린 말고 빨간색이 좋은데 이러시는데 이분은 진짜 백이시군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예. 연서님 미국에서는 상승하는 게 초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도 괜찮게 쓸 수 있으니까 맞아요. 실망하지 마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아라나님께서 한라산은 왜 없대요? 하시는데 한라산 일부러 뺐습니다. 네, 쉬울까봐. 한라산은 너무 누가 봐도 1위잖아요. 아, 그건 너무 싫어요, 저희가. 한라, 지리, 설악 이거 다 뺐어요. 그렇죠. 나머지 산 중에서
랭킹을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랭킹 주제도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유튜브 채팅창에도 띄워드릴 테니 거기 1위 골라주시고요. 저희 종목 진단하는 동안 5위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종목 진단의 기회를 조금 더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을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좋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비룡월 또 산이네요. 아, 오늘 금산 전문가께 산 특집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산. 자, 사실 뭐 산 중에 사는 금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토마토 산 이 산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랭키 주제는 이렇게 잡혔습니다. 국내 대표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 그런데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이 빠졌거든요. 전문가님 아실까요? 자, 사실 금산 전문가 정답을 거의 다 맞춰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맞춰주지 않을까 약간 긴장이 되긴 합니다만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산 어디라고 보셔요? 앞자를 보면은 우리가 산 높이 할 때는 한지 설덕이잖아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우.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게 덕유산이 나와 있는 거죠? 덕유산이 정답이 되겠는데? 이런, 아니, 또 걸린 거예요? 또 걸린 거예요? 설득은 뭐예요? 그거 외우세요? 아니, 금산 전문가께서는 종목 진단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미리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백과사전으로 그냥 아무거나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어떤 자, 랭킹을 갖다 붙여도 네.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아니, 전 태정태세 문단세는 외웠어도 예. 산을 이렇게 앞으로 외우시는 분 처음 뵙네요. 아, 일단 예. 뭐 이 정답에 대해서는 이따 한번 맞춰볼 텐데. 좋습니다. 그 소름이 좀 돋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만물 박사.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죠. 이분은 제가 할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연서님 거 제가 합니다. 아, 연서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이 기업을 생각하면 딱 한 3분이 생각나는 그 기업.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그렇죠. 3분. 예. 36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 살짝 깜빡이 켜고 들어가셨는데요. 예. 36만 원대면은 지금 이제 올라올 때 사신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언제 팔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매도가 예술이기 때문에 여기 예술의 경지에 지금 가고 있는 우리 연선님인데, 자, 이미 경지에 가 계신 분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오뚜기, 어떻게 할까요? 예,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이렇게 식음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오뚜기도 마찬가지고죠. 워낙 지금 낙폭이 컸잖아요. 이게 일봉, 주봉, 월봉 차트죠. 그죠? 이게 연봉 차트잖아요. 현재 보시면은 주가가 2016년도에 한번 고점을 찍었죠. 2015년, 16년도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주가가, 여기가 1, 2, 3, 4, 5, 6, 7년 동안 하락이 나왔잖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어떻게 뿐만 아니라 농심 같은 종목 한번 볼까요? 이게 농심이죠, 그죠? 삼양식품 볼까요? 그러면 오늘 삼양식품은 거기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게, 오뚜기가, 주가 흐름이 가장 약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이분께 36만, 5천 원에 지금 5%를 가지고 계신, 이거는 좀 더 가져가시도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제가 한번, 이 종목의 최근에 한 그 실적을 제가 놓고 보면, 이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려면요. 기본적으로, 오뚜기라는 기업 자체가 실적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1,700억에서 1,8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1분기에 지금 654억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 오뚜기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은 하반기 갈수록은 좀 성수기에 접어드는 거니까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좀 더 가져가신다면 제가 봤을 때 주가는 40만 원대는 충분히 하면 돌파가 나올까. 오늘 장중에 보시면 얼마까지 상승세가 나왔냐면 39만 5천 원까지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6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가 40만 3천 원이니까요. 짧게 보시려면 40만 3천 원에서 매도를 하세요. 짧게 보시려면 40만 3천 원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고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려면 42만 원까지 가져가시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앞전에서 무너진 요 지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거는 제가 봐서 한 42만 원 정도 가면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42만 원대 전략 매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예, 저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요. 예, 5% 정도 더 추가매수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에 뭐 추가매수 하시도 예,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10% 가지고 최종적으로 42만 원에 전량 매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매수하는 예, 그런 전략을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연서님의 오뚝이라는 종목 추가 매수 가능하십니다. 여기에서 5% 추가가 가능하시고 단기 목표가 40만 3천 원, 예. 중장기 목표가 42만 원인데 42만 원에 조금 더 힘을 주셨으니까 시간 잘 좀 더 투자해가지고 아주 수익 많이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연서님의 종목 진단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진단 도와드리자마자 바로 글 남겨주셨어요. 재택이란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됐어요. 아.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은 금산. 이렇게 아재 개그로 네. 빠져드나요? 예. 아까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떤 거요? 금산 전문가 이야기 하시면서 산신령 같으시다고 아.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금산 전문가가 근데 또 너무 나이 들어 보이시는 거 싫어하세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은 실제로 그렇지도 됩니다. 않으시고. 네. 예. 우리 얼마나 또 젊어지고 그, 싶으신 우리 금산 전문가. 금산 전문가님 그리고 한박 웃음 지으실 때 얼마나 큐트하신데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들레미님께서는 귀요미 토메이로 찾고 있는데 진짜 토메이로 어디 갔습니까? 일 안 합니까? 어디 갔죠? 저도 네. 보고 싶어요. AI 일 안 합니까? 자, 그리고 종목 진단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남겨주시죠.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나무님, 단풍나무님, 나무 특집인가요? 맞네요. 함께 주고 계시고요. 숲속 같아요. 춘봉님 와주시면서 바로 야, 이 저번부터 남번 백남번 커플 하셨는데 볼 때마다 이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칭찬 맞죠? 네, 네 정말 뭔가. 감사드립니다, 춘봉님.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 골디락스님의 종목입니다. 아, 아까 그 종목? 예. 제노코입니다. 아, 제노코 18,900원에 10%. 아니, 사실 제노코가 네. 이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네. 이 관련해서 주가가 가끔씩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언급이 잘 안 되나 싶더니 주가가 이렇게 금세 내려갔습니까? 거의 연절점 수준이에요. 아니, 차트가 말이 좀 내려가 있네요. 네. 현재는 16,150원입니다. 아, 이 종목이 참 좋았던 시절도 저 기억을 하는데, 언제 이렇게 내려갔을까요? 자, 골디락스님께서는 하염없이 빠지네요. 눈물 한 방울 흘리시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네. 아, 제노코의 미래,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노코는 어떻게 할까요? 네, 요 제노코라는 종목은 제가 사는 동네에 요 기업이 있죠. 그, 네, 군포 사시는 분들은 보면 그 당정동에 예, 제노코라는 그 이제 빌딩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 기업이 있어요. 제가 그 가끔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면은 제가 보는데 예, 군포에 지금 예, 상장돼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군포 공장 여러분들 케어젠이라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을 비롯해서 지금 예, 군포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제노코로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무선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보통 우리가 위성 쪽입니다. 위성 탑재재 쪽인데 보통 하나 시스템 쪽에 납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도 납품을 많이 하고 한국 항공 우주에도 납품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사실은 실적에 비하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한번 주가가 한번 강한 상승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사실은 진입이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인내심이 예, 좀 필요할 것 같는데 인내심만 조금만 발휘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뭐 흐름이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께서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10%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예, 지금 18,9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있잖아요. 예, 5%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자리가 사실은 예, 추가 매수하시는 구간에 저는 접어들었다고 봐요. 주가가 반등을 전혀 주지 못했잖아요. 이런 종목이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요. 이게 올라간 게 이게 지금 몇 프로짜리냐면 이게 한 15%짜리예요.
이게도 하면 15%짜리 한번 터진 적이 있죠. 이게도 하면 15%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거의가 저점 구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 실적도 소행주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1200억짜리지만 이 기업은 적자 기업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가 4년 연속 좀 계속적인 흑자가 지금 나와 주고 있죠. 재무 구조도 나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이 종목 보니까 배당도 있잖아요. 2021년도부터 배당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업이 배당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소행주가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종목이 배당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종목은 배당도 준비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거는 가지고 가시는데 지금 자리에 비중을 5%만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얼마 정도까지 하면 보유하는 전략이냐면 16,260원 지금 주가가 16,260원이니까 곱하기 한 1호 정도 계산하게 되면은 대략 18,699원 정도. 그러니까 거기가 한 18,700원.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네, 그죠? 그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보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5% 추가해서 매수가까지 오면 수익 내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에 오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5% 추가 매수해서 18,700원 정도에서 전략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골디락스님, 일단 그래도 최악의 사태는 면한 게 아닌가 싶네요. 재놓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일정 비중 진행해 주시고요.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18,700원, 그러니까 매수 단가 근처죠. 그 정도까지 가시면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놓고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해드렸으니까요. 산 찾으러 가야죠, 산. 1시 20분이에요. 진짜 빠르네요. 자, 산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산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산 중 가장 높은 산은? 산은? 뭘까요? 5위. 오대산이었습니다. 와, 대산. 아니 오대산 굉장히 유명한 산인데 이 중에 5위였어요? 1563m. 아까 말씀드렸죠. 한라지리 설악. 이쪽이 1700에서 1900이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1, 2위에서 오늘 5위까지 산들이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야, 이게 또 강원도에 있는 아주 좋은 산이 되겠네요. 네. 오대산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게요. 잘 아실 거예요. 어허. 자, 오대산이 1위가 아니었다라는 거 5위 공개드리고 와, 한배 개방 저쪽이 저렇게 높았군요. 그러니까 정말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알고 갑니다. 자, 이렇게 5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오대산을 공개드리고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이디가 없나 봐요. 아이디가 0000이에요. 아니면 이응이응이응이응인가요? 그럴게요. 어쨌든 간에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예. 1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원 깼어요. 그러니까 사신 이후로 그 밑으로 훅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200억짜리군요.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자, 20%의 비중인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딱 11,000원대면은 딱 사고 나서 떨어졌는데 네. 네, 지금 9,500원대에서 딱 더 이상 밀리진 않습니다. 자, 오토엔 자동차 관련된 회사 같은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매수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그 백그라운드가 없었으면 제가 바로 매도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종목이 사실은 현대자동차 산의 벤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에 필요한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를 중개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현대차가 지분을 8% 가지고 있고 그다음 기아가 5%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나 기아차가 지분이 없다면 이 종목은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일단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200원에 지금 20%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보니까 요 가격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요런 가격에서, 그죠? 요런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거는 가지고 좀 기다려보세요. 시장에서 이런 기업은 전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보세요. 제가 현대차 뭐8% 지분까지 있고 기아가 5% 정도 지분까지 있는 기업인데 기업 자체가 지난해부터 적자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지금 1분기까지가 지금 2년 연속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 주가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성장성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적감의 매수 가격 11,200원은 한번 충분히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이 종목 가지고 오늘이 지금 8월 14일이니까요. 한 8월 말까지만 기다려 보세요. 그 정도 기다리면 뭐 11,000원 요 정도까지는 뭐 리바운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모든 거를 우리 전문가님이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도 들어가고 요리조리 보게 되는데 또 이 내용은 또 알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기본적 분석에다가 기술적 분석을 잘 섞어서 8월 말까지 매수가까지 반등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더 수익이 잘날수 있는 종목으로 옮겨 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볼 때마다 신기하죠? 신기해요? 저희는 사실 뭐 오토엔? 저 처음 뭐 들어봤거든요? 오토니까 자동차 뭔가 보다 약간 요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매일 뭐 장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네. 낯선 종목들은 계속 나옵니다. 인기 있는 종목만 봐요. 예, 맞아요. 그런데 또 이거 종목 진단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수 있다는 게, 네. 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아무나 못 네. 섭외합니다, 저희가. 저희는 전문가 안 하고 진행자만 계속 할게요. 아, 저는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정도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뭐가 돼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노력 안 하는 사람이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노력을 하는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죠.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 약간 낯선데요? 직장인 가브리엘. 천주교신가 근데 봐요. 뭔가 예. 직장인? 직장인. 가브리엘? 이 느낌이 뭔가 호환이 잘안 돼요? 되게 뭔가 생소합니다. 예. 종교인 가브리엘 이런 느낌이어야 될 좋다 텐데. 나쁘다 뭔가 가늠이 안 예. 되네요. 일단 뭐 이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은 너무 유명합니다. 예. 셀트리온 제약이죠. 제약? 셀트리온 사실 뭐온 국민이 주목하는 바이오 대표 종목인데 네. 셀트리온 오늘 이두 형제 중에서도 코스닥에 제약이 너무 많이 빠져요, 지금. 유독. 오늘 8% 넘게 내려갑니다. 왜 그러죠? 아, 이게 사실 얼마 전에 그 합병에 관련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던 이슈, 네. 그 이후부터 제약과 헬스케어 이 흐름이 변동폭이 좀 차이가 나긴 했거든요. 자, 제약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9만 300원이고요. 5%입니다. 합병이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다 호재로 기대를 하고 호재죠. 있을 텐데 자꾸 떨어지니까 안 의심을 하시는 한다니까.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지금 급락 중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하지만 하염없이 떨어지면 이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멘탈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예, 되는 걸 하셔야 돼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금사저보관님, 큰거 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이거 오늘 너무 많이 빠집니다. 어떻게 보죠? 네,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자체가 맨 처음에 그 셀트리온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이 되고 또 셀트리온 또 제약이 또 상장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합병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합병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합병을 언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병할 것이냐 또 합병하는 행태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지분을 또 조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호재를 맞지만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아마 순탄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익을 보느냐 셀트리온이 이익을 보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익을 보느냐 셀트리온 제약이 이익을 보느냐에도 다르잖아요. 셀트리온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헬스케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약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 합병의 행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주가는요, 어느 정도 주가는 그냥 저점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게 셀트리온 제약이 되었던 뭐 셀트리온 되었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 월봉 차트잖아요.
주가는 다 내려온 차례예요. 지금은 이제 인내심을 좀 발휘할 그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요, 이분께서 9만 300원에 지금 5%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종목은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합니다. 아마 이제 합병이 되고 나서 하나의 기업으로 이제 통일되면 주가 흐름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매수 가격이 9만 300원이에요. 그까지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가가 만약에 오늘 지금 8%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33일 이평선을 깨고 만약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이 종목은 얼마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냐면요. 8만원 정도 내려오면 여기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8만원 정도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자리가 얼마였냐면 이 자리가 6만 8천원이었어요. 아마 이거 깨면 33일 까맣게 치르는 거 깨게 되면 8만원 아니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이 정도 내려오면은요. 추가 매수 하세요. 추가 매수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5% 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8만원에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한 9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전략을 제가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네.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받고요. 하나 더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숙자님께서 당첨. 예. 바로 바람 쪽에서 CS 윈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람에서는 셀트리온급이에요, 이거.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인데 79,800원에 사셨다는 게 문제죠. 그렇군요. 예. 이게 지금 66,000원이니까 이게 손실이 제법 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첫 번째 종목이랑 차트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때 한번 사자마자 그 다음부터 쭉 내려가는 것처럼 CS윈드도 지금 최저점, 거의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잘 가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이거 괜찮거든요. 네. 뭐 저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 10% 비중인데 애정해서 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 5%, 저점 매수가 부탁드려요. 우리 숙자님께서는 이 회사를 믿고 계십니다. 네.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까지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이게 보면은 CS윈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좀 의외죠? 예, 주가 이렇게 사실은, 근데 그동안에 주가가 사실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주가가 사실은 이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빠지는 요것은요. 이거는 좀 수급이 좀 꼬여서 빠졌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제가 CS윈드하고 동국에센시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동국에센시라는 종목도 주가가 이것이 빠진 거 마찬가지죠. 이 종목은 좀 전혀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빠진 거고요. 이게 나와 있는 CS윈드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졌는데 요거는요 주가가 멈추려면요. 여기서 적어도 대량 거래가 한번 터져줘야 됩니다. 적어도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이게 장대 양봉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세요.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주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반드시 기술적인 반등 내지는 또는 주가가 바닥을 찍고 추세 상승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수급을 한번 보면 지금 개인들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 매도하고 있고 수급이 좀 상당히 많이 수급이 꼬여 있죠. 이거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 뭐 7만 9천 원이면 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이거는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 제가 봐 추가적인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정도 또는 모레 정도 하면 저점을 다지면 주가는 충분히 8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숙자님의 CS 윈드가 되겠습니다. 예.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고요. 약간 바닥 만들고 8만원대까지는 다시 반등이 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손실 없이 나오시는 전략을 우선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또 마음이 좀 안 바뀌시면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CS 윈드였습니다. 아우, 셀트리온 제약에 이어서 CS 윈드까지 아주 굵직한 종목들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금산 전문가는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산 전문가님 1등 덕유산이 맞을지 잠시 후에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하나 해드렸으니까요. 계속 두 번째 산으로 랭킹 주제 4위 한번 가볼까요? 5대 산이 5위였는데 말이죠. 4위는 뭘까요? 어떤 공개해 주시죠. 산일까요? 태백산이 4위였습니다. 의외로 낮네요. 아니 잘 보세요. 아까 저희가 이건 알아요 했던 산이 대표적으로 태백산. 나 저거밖에 없었는데. 그게 덕유산 5대 산 정도였는데. 헐. 아니 태백산이 4위? 오늘 처음 들어본 옆에 그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두 개가 그 위에요? 겨우 3m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군요. 태백산이 1566m입니다. 와, 4위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여러분, 1, 2, 3위 맞춰가시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덕유산, 한백산, 개방산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아라나님께서 4위까지 딱 확인하시자마자 네. 3위는 한백산입니다. 확인해주셨는데 한백산 진짜 맞을까요?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버그님, 이건차 고객님 안녕하세요. 1000명 중 1인 하려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V를 보지 마시고 이거 네. 유튜브로 봐주세요. 달버그님. 감사하고요. 그게 저희 돕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오늘 랭킹 주제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 네. 3위도 한번 맞춰가 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아라라님께서 외쳐주셨고요. 나날이 조아전님께서는 의견이 좀 달라요. 한백산은 1위다. 1위다. 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죠. 좋습니다. 아라라님, 나날이 조아전님 확인됐고요. 자, 그러면 다음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진화투자증권 이효섭 PB와 함께하겠습니다. 비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장의 특징 좀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중국 소비주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 많은 분들께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었고요. 이제 중국 소비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에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동안 뭐 코로나가 끝나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6년 만에 이제 한국 관광, 단체 관광 허용을 하게 되면서 유커가 돌아온다라고 하죠. 이런 컨셉으로 이런 이제 뭐 타이틀로 국내 시장에서 좀 이제 부각받고 있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가장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화장품 종목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고요. 그 외에 뭐 관광이라든지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뭐 많이 부각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뭐 다양한 뭐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의심 중에 하나 뭐 제가 뭐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라고 하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9월 말부터 한 달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 아시안 게임에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중국이 유치를 하려고 하면 기브 앤 테이크죠. 우리도 보내고 그쪽에서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맨 처음에 이제 유커 복귀 기대감이라는 것이 이 내용이 단기간에 좀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들은 분명히 좀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시안 게임이 한 달 정도 지금부터 남았다는 점, 한 달 반 정도겠네요. 한 달 반 정도 시작까지 남았다는 점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뭐 단기간에 끝날 만한 재료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조금 포인트를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기간에 뭐 시세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이 종목 이런 관련주들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뭐 기준이라는 게 필요할 건데요. 제가 잡고 있는 기준은 이겁니다. 바로 한국 화장품인데요. 한국 화장품 보시면 첫날 이제 유커 복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앞선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감들이 사실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갔죠. 아시아 상한가를 가면서 앞에 있었던 매물을 다 뚫어내는 이제 모양을 보여주었었고요. 오늘까지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다른 이제 테마들이 더 이제 수급을 많이 받는 것들이 있어서 한 번에 상한가를 간다든지 하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뭐 갭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 화장품이 시세가 대장주로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시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 주변에 있는 관련주들도 꾸준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꼭 한국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주요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소비주의 약진, 뭐 뚜렷하게 확인이 되죠. 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돌아온다라는 소식, 6년 5개월 만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반가운 소식과 함께 많이 내려갔었던 소비주들의 반격이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갈 줄 몰랐는데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아무쪼록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시고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접근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 유튜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도토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아, 이 종목이 이거 레이거든요? 이거 오늘 이상해요. 와, 이거 약간 이거 이런 정도로 떨어질 게 되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악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영업이 적자 소식이죠? 그런데 전년 대비 0.02% 감소해요. 이거 근데 이게 100%도 한가 수준까지 아니고. 떨어질 일인가 싶긴 한데 네. 아, 32,100원에 매수하셨고 10%입니다. 예.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매수가 수준에서 오늘 하루 만에 지금 다 떨어진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와, 이거 진짜 오늘 와, 아무것도 일이 손에 안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도토리님의 지금 걱정과 근심 아마 매우 클 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비님 레이입니다. 이게 오늘 거의 뭐 한가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질 만한 일인지 이거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떨어질 일이냐라고 하면은 뭐 아니다라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최근 한 두세 달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종목 자체가 뭐 올 초부터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 1분기 동안은 올라왔던 것이 맞거든요. 이런 이제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이제 토해내는 그런 모습 정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32,000원 정도니까요. 지금 사실은 뭐 원래라면은 추세를 깨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뭐 추세상 봤을 때 저렴한 가격이다, 적당한 가격이다,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좀 굉장히 가파르게 추세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를 이제 지키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좀 보였습니다. 안 좋은 내용이라고 굳이 저희가 얘기를 한다면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증권사 추정치 대비했을 때 그것보다도 좀 나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매출은 전년 대비했을 때 늘었거든요. 394억으로 전년 대비 한 26%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었었고 영업이익률도 한 8.4% 정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나빴다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증권사에서 추정할 때 시장 컨센서스라고 부르죠.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하회하는 실적이었다는 겁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매출이 한 430억 정도 했는데 39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한 73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33억 나왔으니까 한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대비 돈을 못 벌었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 회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들이 뭐 잘못됐다는 말이 될 거고요. 그것을 이제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서부 지역 딜러 교체를 했는데요. 그 교체 과정에서
소규모 딜러들 같은 경우에 주문 취소가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한 23억 정도 되는 이제 공급 불량이 있었는데 이것이 매출에 인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매출 규모를 좀 적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 그리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레이 같은 경우에 치과 기업에서 에스테틱 기업으로 조금 기업 형태를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브랜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한 7억 정도, 전 분기 대비했을 때 광고 집행비가 7억 이상 이제 집행이 됐다는 부분도 이제 결국 비용을 잡아먹는다는 측면에서는 좀 악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도 약 좀 적긴 하지만 하향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레이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어둡게 본다라는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일단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상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6,000원 초반대에 이 종목에 대한 매물이 제일 많이 쌓여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26,000원 부근부터는 이제 이 종목이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이제 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늘 거의 26.9%, 27%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하한가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한가로 마친다라고 하면은 내일 시초가가 좋은 시초가가 나오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적인 측면만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내용상으로 극도로 나빠진 건 없습니다. 대신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변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인 그 시점에서 비용은 많이 집행이 될 것이고 광고 선전비는 많이 집행이 될 것이고 벌어들이는 돈은 일정한 수준이라는 점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매수 후 보유 후에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기다리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국은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다시 반등해서 그 시청자분께서 매수했던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시차가 조금 제법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낼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임플란트 관련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덴티움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로 수평 이동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들이시겠다라고 하면 시간을 조금 더 걸리더라도 기다리시는 전략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레이에 대한 의견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거 갑자기 너무 급락을 하게 되니까 많이 놀라셨죠? 그러게요. 자, 이효섭 PB의 친절한 자세한 진단 내용 참고하시고 잘 대응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토리님의 레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3위 가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가기 전에 오늘 국내 대표사 중 가장 높은 산 고르고 있죠? 3위는 어떤 산일까요? 한백산? 맞았다. 오, 맞았어. 1973m. 와, 진짜 찍었는데. 근데 몇 미터 진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네요. 진짜 고만고만한 수준이군요. 잠깐만요. 앞서서 3위 한백산을 외쳐주신 분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백산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 일단 아라라님이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한백산이 3위로 이렇게 랭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덕유산과 개방산 중에 1위와 2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개방산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개방산? 높군요. 알겠습니다. 자, 1위와 2위는 조금 이따가 더 확인해 볼 텐데요. 아라라님이 맞히신 게 맞군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역시 아라라님 대단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곽보영님께서 KCC 올려주셨는데요. 198,000원입니다. 매수가 근처인데 오늘 약간 이 종목도 너무 많이 밀려요. 요즘에 이렇게 급등락하는 게 많죠? 이렇게 하면 이제 불안해서 이거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관련해가지고 KCC 소식이 있나 이렇게 좀 찾아봤었는데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무슨 사랑의 쌀 전달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빠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오늘 KCC가 15%의 비중으로 198,000원에 담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최근에 한번 22만원 찍은다면 약간 등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PB님 KCC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KCC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내장재? 그러니까 인테리어 내장재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뭐 이제 뭐 건축자재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용 선박용 도료라든지 뭐 실리콘과 관련된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이라든지 산업자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을 만드는 회사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핵심은 이거겠죠. 이제 이 회사는 지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자재와 관련된 캐시카우는 마련이 돼 있는 회사고, 그렇다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시장에서 볼 때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보통 실리콘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건자재나 도료 같은 경우에는 실적 측면에서 고조를 띄고 있었고, 실리콘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KCC가 안 좋았던 것은 결국에는 실리콘이 약세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2분기에 영업이익이 거의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었거든요. 한 약 45%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결국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실리콘 부분이 이제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되면서 수요도 낮았고 생산성도 나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하반기에 개선되는 것을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 건자재라든지 도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호조를 띄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깔리는 실적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리콘인데, 실리콘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다 하면 이제 올 하반기 동안은 최소한 기다려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정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매수가가 지금 19만 8천 원 정도이시거든요. 지금 가격이면 거의 매수가 부근까지 다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가 61선 지지를 받고 있고, 만약 19만 8천 원 정도면은 그 지금 있는 제가 지금 선으로 보여드리게 되는 가격 지지선이죠.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시점이면은 매수가까지 가격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KCC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건데요. 뭐냐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위쪽으로 매물이 조금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위쪽으로 매물이 많다라는 뜻은 시세가 나는 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올 하반기 동안 기다려볼 만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반기 실리콘 분야 실적 개선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경우에는 목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드릴 겁니다. 짧게는 23만원 앞에 있는 직전 고점으로 드릴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26만원 드리겠습니다. 26만원이라는 것은 직전 고점 앞전에 있었던 고점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물 두 개를 이제 목표가로 좀 잡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조금 기간이 아깝다,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종목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자재 쪽에서 수평 이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무거운 종목이 꼭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또 이제 다른 업종으로도 종목 교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동안 기다리고 보실지 아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셔서 한번 생각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우리 KCC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격 전략. 단기 23만원, 중장기 26만원이니까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에는 최종 선택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바로 가볼까 했는데 채팅창에 재밌네요. 산 맞춰가고 있잖아요. 초마풍님 국내 3대 산 정도는 알아야지요 하니까 밑에 은하차차 똥녀사님께서 앞산 뒷산 옆산 3대 산이죠? 그렇군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산.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럴 때 멘트치기가 참 힘들어요. 자, 그럼 힘드시니까 제가 바로 갈게요. 아,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요겁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키키키555딩님, 키우딩이 아니죠. 키키키555딩님, 라운텍이거든요. 매수 가격이 9,500원입니다.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오늘 가격이 8,000원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비중이 좀 많습니다. 50%예요. 아하.
이거 충격이 좀 상당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사연 읽어드리죠. 안녕하세요. 잘생긴 MC 두 분님. 아, 뭘 또 그런 말씀을 다. 엑셀 시장이 좋다는데 반대로 나올까요? 예. 엑셀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요. 꼭 좀 부탁드려요. 네. 이 엑셀 시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50%를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 6월 달에 15,000원 정도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뭐 진짜 많이 조정이 나왔구나 싶어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근데 비중이 많다 보니까 요즘 밀릴 때 충격도 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라운텍의 대응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라운텍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라운텍 뭐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댓글에도 지금 XR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국은 이 회사가 하는 것이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 XR 기기에 붙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팹리스 업체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에 따른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수요가 실제로 많아질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뭐 아시다시피 뭐 메타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XR 기기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동안 개발도 했고 수요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나아질 분야는 맞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게 그 차이가 있겠죠. 이 분야가 앞으로 좋아질 분야라는 것과 지금 당장에서 시장은 관심을 받고 있느냐의 이제 괴리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이 구간에 딱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 전망, 뭐 앞으로 업종에 대해서 업종의 전망에 대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서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라운텍 같은 경우에 그 팹리스 업체라고 말씀드렸었죠. 앞선 레퍼런스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R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뭐 테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리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신에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50%죠. 이제 결국에는 전체 자산 비중의 50%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는 비중 자체가 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미 제가 봤을 때 매수가 대비했을 때 지금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이미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겠죠. 이제 50% 비중이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매수가가 9,500원 정도셨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격에서 그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거는 가능한 그림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9,500원 매수가 부근까지 오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25%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셔가지고 현금화 시켜 놓으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현금화 시킨 자산을 오히려 라운텍이 큰 폭으로 주가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리시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 라운텍 외에도 이제 XR 관련해서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수평 이동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트폴리오 내 종목을 분산해 놓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목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800원 만원 정도 9,800원 정도 이제 120일선 60일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15,000원 정도 전 고점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목표가 조금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뭐 수평이동이라든지 하면서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라운텍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도움 말씀 주신 이효섭 PB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자,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효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자, 1, 2위를 이제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대표 산중에 가장 높은 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요? 오늘도 역시 정답은 금산 전문가께서. 어떻게 맞추지, 좀. 역시 금산 전문가의 이 촉을 저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촉도 아니죠. 이거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해 주시죠. 거의 네이버 수준이에요. 예. 이거 언제쯤 금산 전문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또 오늘 덕유산이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러네요. 한라산과 지리산, 설악산 이 3대 산을 제외하고 1위는 덕유산이 가장 높았고요. 2위가 개방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랭킹 주제에 대한 정답까지 다 맞춰봤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또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양시장 약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토마토TV와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